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래피 전문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케이사인입니다. 동사는 시스템 보안, 컨텐츠 정보 유출 방지 보안, 암호 인증, 보안 관리 분야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의 악성 파일, 탐지 기술, 악성 코드 유사도, 측정 기술 등의 지속적인 개발 및 솔루션 판매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바닥에 있던 동사의 주가가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자회사인 센즈랩의 코스닥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동사의 자회사인 센즈랩이 지난 2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 사업 평가서에서 모두 A등급을 받고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센즈랩은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예비심사 유효기간이 6개월인 만큼 내년 상반기 중에 공모 일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공모 주식수는 370만 주, 상장 예정 주식수는 1546만 주로 예상이 되며 지난해 매출은 54억 1,400만 원, 순이익은 7억 3,400만 원, 자기자본은 48억 6,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인 동사의 지분율은 60%이고요. 센즈랩은 2004년에 설립이 됐고 전 세계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를 수집하고 분석가는 머레이즈닷컴을 운영 중인데 머레이즈닷컴이 수집하는 신종 변종 악성 코드는 하루 평균 200만 개 이상, 총 누적은 22억 건 이상입니다. 수집된 악성 코드는 2021년 신기술 인증 기술과 약 50여 개의 특허가 적용된 인공지능 기반 프로파일링 기술로 실시간 분석을 하면서 분석된 데이터는 총 317억 건 이상이며 이는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새로운 악성 코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어려운 기존 방식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센즈랩은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의 악성 파일, 탐지 기술 및 악성 코드, 유사도 측정 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는데 인공지능이 접목된 보안 기술로는 센즈랩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향후 센즈랩은 모든 핵심 기술과 제품을 결합해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차세대 보안 기술의 새로운 기준과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리라고 판단이 좀 되는데요. 국내 1호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기업인 센즈랩의 상장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사 주가에도 긍정적인 기대감을 주리라 판단이 됩니다. 가격 전략으로는 손절가는 1,580원, 목표가는 2,200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오늘 케이사인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